가죠? 예. 네. 오. 여기서는 네 박씩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농, 수, 부용, 네 박. 그 다음에, 네, 네 박. 그 다음에, 맺는 박과 같이, 체견, 여화. 네, 이렇게 네 박씩 이해를 하면은, 네, 그 묵재치, 박자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생으로 이렇게 한 박씩 하거나 세 박씩 하면은 이게 헷갈려요. 이게 일종의 더블 완자거리라고, 더블 완자거리. 우리 완자거리 두박이 이렇게 완자거리인데, 이거는 네 박에서 완자거리, 더블 완자거리. 자, 네 박씩 따라 하세요. 녹수 부용! 시작! 녹수 부용! 음정 찾아요. 녹수 부용! 시작! 녹수 부용! 아니, 이게 너무 길게 뻗으면 안 되고, 네 박까지. 녹수 부용! 여기까지 시작! 녹수 부용! 끝! 그 다음에, 오호호엉! 시작! 오호호엉! 그렇지, 네 박. 오호호엉! 네 박에 네 박자에 엉 하고 이렇게 맺어주면 됩니다. 시작. 어허엉 시작. 어허엉 오,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맺는 박과 두시에 체견여화 시작. 체견여화 재련여화가 좀 음정이 떨어지나? 재련여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녹수부용 섭도 같이 합니다. 시작! 녹수부용! 재련여화! 오케이. 자, 이게 헤레본에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빨리 찾아서 이제 의미를 알아야죠. 부용꽃이 핀 푸른 연못가의 연밥을 따는 여인. 그렇지. 재롱 망채 옆에 뽕을 따는 여인들도 시작. 재롱 망채 옆에 뽕을 따는 여인들도 재롱 망망 여기서 망. 올려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망채 옆에 뽕을 따는 여인들도 시작. 재롱망채 옆에 뽕을 따는 여인들도 낭군 생각 흔드는 목이나? 있잖아 여기 밑에 아이고 낭군 생각 음반을 보면 여기까지만 돼 있는 대목이 있어요. 숙대물이 그리고 딱 끝나버려. 이상해.